그렇죠. 천천히 걸어야지. 아,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죠. 일단 화장실 간 다음에 그런 얘기 있고, 일단 꽃이 좋네. 아, 특히 밥 먹고 나서 좀 걷지. 꽃 종류 많다. 카오라. 아, 책. 내일 읽어야 되나? 모르겠다. 그치, 내일 읽어야 될것 같긴 한데. 종류 몇 가지 읽어? 똑같은 거네? 종류가 많네. 그쵸. 일단은 기본적으로 밥 먹고 나서는 좀 걷는 게 좋지. 미세먼지가 뭐 오늘 정도 되면 좋지. 뭐 그치. 오늘 정도 같은 데는 밥 먹고 나서 좀 걸는 게 좋지. 나는 일단 치질을 가장 안 좋은 이야기 해볼게. 치질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술이 특히 안 좋지. 예, 그렇더라고. 그리고 그렇지. 그리고 특히 밥 먹고 나서 그리고 대변 보고 나서 그 딱딱한 곳에 앉아 있으면 안 돼. 그것이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 항문 뚜껑이 원래 자리로 완벽하게 들어가 제자에 들어가는 것이 완벽하진 않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딱 화장실 물 내리고 바로 나와서 바로 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제일 안 좋아. 예, 이것은 맞아. 제일 안 좋아. 그래서 볼일 보고 나서는 그 딱딱한 의자에 앉지 말고 이렇게 딱딱한 그 만약에 외부 공원에 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서 스티로폼 같은 거좀 앉아서 좀 천천히 걷기도 하고 그게 제일 좋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래서 습관이 있는 게 무서운 거야. 그게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병의 원인을 증폭시키는 거지.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대변 보고 나서는 좀 걸어라. 좀 걸어야 돼. 네, 약간 아니면 좀 휴식을 취하는 거지. 특히 치질 증상이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군이나 이런 거면 안 좋지. 더군다나 술 같은 거는 먹지 말아야 돼. 절대 피해야 돼. 치질 환자는 기본적으로 술을 피해야 돼. 소주가 더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 맥주도 그렇겠고. 라면도 안 좋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어. 특히 라면 깨먹는 건안 좋을 것 같아. 라면 깨먹으면 내가 나이가 많지. 라면 깨먹으면 이게 볼일 볼때 피본 적 있어. 뭐 살짝 나오긴 하더라고. 이게 완벽하게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치질 환자 같은 경우는 라면 깨먹는 건좀안 좋은 것 같아, 밤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 라면 항상 밤에 먹으면 자다가 배 아파가지고 화장실 갔어. 라면은 항상 라면 먹으면 항상 설사했어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라면 먹으면 설사야. 진짜 밤에 그것도 막 그랬어 나는. 라면 먹으면 그래가지고 라면을 먹으면. 나는 그래서 내가 군대 있을 때도 라면 안 먹었지, 잘. 너 라면 안 먹냐고. 아, 라면 안 먹는다고. 자기 전에 라면 먹으면 배 아프다고. 특히 그게 있어. 보초 갔다 와서 라면을 먹으라고? 난 라면 먹을까 말까.
아니, 그거 쉽게 말하면 새벽에 라면 먹는 건데, 진짜 배 아프지. 특히 잠들기 전에 라면 먹으면 진짜 안 좋아. 난 배가 아프더라고, 잠잘 때. 일단 기본적인 거는 뭐 시험이 내일 앞인데 새벽에 라면 먹는다. 진짜 안 좋죠. 잠 못, 잠 아예 설치는 경우가 있죠. 라면도 잘못 먹으면. 그래서 일단은 라면을 먹으려고 해도 밤에는 먹지 말고 점심에 먹는 걸 추천합니다. 뭐 이거 뭐그 그런 증상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없는 사람도 라면 같은 경우는 안전하죠. 이게 평상시 컨디션 유지하는, 만약에 내일 시험이다, 중요한 시험이다, 수능 시험이다, 그럼 밤에 라면 먹는 거 절대 삼가해야죠. 예. 밤에 라면 먹는 걸 삼가해야죠. 그쵸? 라면, 난 라면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라면 먹으면 항상 배 아파서. 라면을 그렇게, 그래도 점심에 먹는 걸로 항상 나는 했어. 라면을 아침에 먹거나 점심에 먹거나. 점심을 추천했지, 나는. 나도 지금 밤에 라면 먹었어. 근데 완전 밤이 아니지. 아마 6시 전에 라면 먹은 거지. 라면하고 그밥 도시락.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거를 그랬지. 라면은 일단은 점심, 그치? 점심에 먹고. 어쨌든 지금 꽃이 종류가 많어. 굉장히 색상이 화려해. 화려하네. 색상이 화려하고, 벌개미치네. 벌개미치. 소초도 있고, 지금 여기가 좀더 심으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쨌든 그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는 거지. 음식을 어떻게 먹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슬슬 나도 엿먹을 준비해. 지금 12시, 아니 11시. 일단 자기 전에, 내가 또 얘기했지, 잠자기 전에 컴퓨터 하고 또 잠들려고 하면 잠이 안 와. 11시 반에 다 끄고 이제 도서관 이쪽 지나가면서 산책 좀 하고 12시 반에 내려오는 걸로 해야지. 12시 반에 다시 내려오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많이 걷는 것보다는 조금 조금씩 하는 게 좋지. 나눠서 하는 게 좋지. 나눠서 해야 돼. 모기가 슬슬 있으니까. 밤 되면 이제 진짜 모기들의 습격이네. 막 모기가 지나와도 좀 피했는데, 모기의 형태가 안 보이지, 이제 완전 어두우면. 뭐 물리는 거 방어하기가 쉽지 않지. 어렵지 이제. 방어 불가에 가깝지 이제. 막 뛰어다닐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방어 불가가 시점이 되는 거겠지.
방어 불가 시점이 되는 거지. 슬슬 가야 되고. 아카시아 꽃. 아카시아 꽃 있어. 이게 맞춰야 되냐? 조심해야 돼. 아카시아 꽃이네. 좋아, 냄새. 아카시아 꽃. 내가 후황 냄새가 나는데 여기서는 못 맡아. 후황 냄새가 나네. 냄새가 좋지. 냄새가 좋아. 가까이 있어도 냄새가 나는데. 후황 냄새가 좋지. 아카시아 꽃. 후황 냄새가 나지. 여기서도 잘 보이네. 완전 어둡지 않아서 그런지 잘 보여. 아주 잘 보이는 것 같지. 지금 12분 지났고 또 주제 얘기하면 뭐가 좋을지 모르겠다. 주제를 뭘로 할 건지는 모르겠어. 주제를 뭘로 할까 생각하고 있어. 여기도 꽃이 있지. 꽃은 있고. 이번 주제는 뭘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여기까지도 소리가 다 들리네. 이제 여름이 이제 5월이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전체 휴무지. 뭐 이름 있는 회사나 대기업은 5월 1일 날 다 쉬지. 그래서 5월 이틀 쉬나? 이틀 더 쉴 거야 아마. 그렇지. 근데 어찌됐든 나한테는 필요 없지. 백수 4년차. 책 4,000권. 여기서 그 소문 많이 났더라. 여기서 올라가 볼까? 올라가 보고. 여기서 또 올라갈 수도 있어. 여기 벚꽃이 폈었지. 벚꽃이 폈어. 소리 들리십니까? 벚꽃 폈어 여기. 모기가 있을 수 있어요. 시끄럽지. 여기도 꽃이 폈었지. 모기 있네. 조심해야겠다. 모기가 있어. 모기가 있어서. 힘드네. 모기가 있어서 힘드네. 이거 만지고 있으니까 따가워. 따갑네. 그렇지. 따갑지. 따가워. 내가 그치? 너무 덥긴 덥다.
일로 가야지. 그치, 열심히 해야지. 니 슈중과 하이. 명동, 남산. 고앤 남산 타운. 팔 아파. 15분 찍었나? 팔 아프네. 완전 이제 있네. 무전 있는데.